반짝이는 구슬.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나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답니다. 끝이야. 정말 재밌다. 어? 어? 내가 오늘 뭘 가져올게? 이걸로 재밌는 걸 할 수 있어. 구슬치기. 응? 구슬치기?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보여줄까? 뭐 그래? 우선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구슬을 놓으면 돼. 좋아. 그런 다음엔? 가지고 있는 구슬을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구슬을 밖으로 쳐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와. 우리도 할래! 우리도 할래! 좋아! 그럼 다 같이 할까? 그래! 준비됐어! 우와! 구슬치기 정말 잘하네! 우와! 셀리, 너도 한번 해봐. 나? 그래! 오. 좋아. 야. 오. 어? 오. 오, 이런. 괜찮아, 셀리. 그래도 잘했어. 기우카, 너도 한번 해봐. 그래, 좋아. 나만의 특별한 구슬로 해볼게. 특별해? 이것 봐. 어쩌. 정말 눈부시다. 반짝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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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다들 괜찮아? 응, 우린 괜찮아. 어? 어? 왜 그래, 키오카? 혹시 내 반짝이 구슬 봤어? 구슬이 없어졌어. 여긴 없는데. 미안해, 기오카. 미안해, 기오카. 나 때문이야, 나 때문. 피피 잘못이 아니야. 실수였는걸. 미안해. 반짝반짝 이쁜 구슬이었는데. 기오카? 어? 주변에 구슬이 있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맞아. 서로 흩어져서 찾아보자. 우리도 도울게. 그러자. 반짝거리니까 빛나는 걸 찾으면 돼. 자, 출발! 출발! 저기 반짝반짝거려. 이건 기오카의 반짝이는 구슬이 아니잖아. 이건 뭔데? 이건 주걱이야. 아, 가자. 저기 뭔가 있어. 어? 내 반짝이 구슬이 아닌데. 코코가 좋아하는 얼음이야. 가져가서 코코 주자. 그래, 갈까? 아, 저기 반짝거려. 펭귄들 망원경이네. 여기다 떨어뜨렸나 봐. 가져가서 돌려주자. 그래. 잡았어. 우린 구슬을 못 찾았어, 기오카. 기오카. 어? 여기 네 반짝이 구슬이야. 우와, 진짜 내 구슬이네. 고마워, 피피. 잘했어, 피피. 어? 내 뒤집개다.
일주일 전에 잃어버린 건데 너희들이 찾았구나. 주걱이 아니야? 어? 뒤집개였구나. 아, 이 얼음 덩어린 코코 가져. 나도 줄 게 있어, 립. 망원경이다! 자, 받아, 망원경. 고마워, 코코. 코코, 여기 얼음 덩어리. 고마워. 여기 셀리 주걱, 아니 뒤집게. 고마워, 빛. 우와,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걸 찾았네. 우와. 반짝이는 구슬. 오늘은 과학자 빛바쁘. 그들이 연구할 대상은 바로 구슬입니다. 동글동글 반짝반짝 투명한 구슬. 아이쿠, 이런 구비 실수로 파란색 버튼을 눌렀네요.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구슬이 파란색 빛을 반사해서 실험실 안이 온통 파란색이 되었어요. 신기하죠? 아하! 빛바쁨이 가지고 있는 색색의 버튼이 구슬의 색을 바꾸나 봐요. 그럼 다른 색으로 바꿔볼까요, 빛? 노란색 버튼을 눌러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보라색 버튼을 눌러봐요. 그럼 안 돼! 서로서로 양보해가면서 해야지. 실험실에서 그러면 안 돼요, 빛바쁨. 그것 봐, 빛바쁨. 실험실에선 조심해야 한다고요. 친구들도 실험실에서는 조심하세요. 오늘도 키오카와 함께해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